장난 숟가락 같네 진짜. 그렇더라. 얼굴이 크고 왜 이렇게 어깨 왜 이렇게 좁아? 고링이는 머리 크기를 좀 해. 야 대갈군주. 야 숟가락. 진짜 예쁘다. 난 좋아. 고링이랑 몰랐어. 어 고링이랑 진짜. 그냥. 고링아. 근데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? 너 오빠들은 개인 사연 사진 다 네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조회수 빨대로 빨고 너 비율 좀 못 나왔다고 내리라고. 안 내렸잖아. 내렸는데 내렸어 내렸어. 내가 내렸잖아. 숫자는 걸 봤어. 그래서 너 봤어? 뭐가 비율이 어떻게 나왔길래? 없잖아 없잖아. 아니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. 그냥 옆에 지수가 있어서 좀 약간 이렇게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. 아니 그렇긴 한데. 아니 근데 너무 이기적이잖아. 아니, 우리는 맨날 올리면서 해. 드디어 긁혔다! 아니, 드디어 긁혔다! 아니 긁힐 일이 아니잖아. 왜 우리는 맨날 웃기고 쟤네 올리면서 왜. 울어 혹시? 아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야? 뭐야? 아니 그 정도야? 진심한 사과의 말씀. 아니 저 진짜 진심인데? 근데 아까 옆에서 계속 스토리 신고하고 싶다 하긴 했어. 이게 그럴 일이야. 너 봤을 때 그럴 일이야. 약간 여자로서 그렇긴 하죠. 미안해. 그건 있어. 우리가 제가 진짜로 뭐 훨씬 뛰어나 그런 건 아니야. 그냥 그거에 긁힐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 놀리는 거지.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나도 아줌마 같다 볼 때 긁히긴 해. 그건 단독으로 긁히는 거고 단독으로 비하하는 거잖아요. 아 단독? 단독으로 저한테 비하를 해. 아 비교는 하지 마라. 비하. 단독 비하와 비교 비하는 좀 다르구나. 아줌마 좀 다 조용히 좀 해봐요. 들어봐. 옆에 봐. 저기 공손하게. 아, 나만 하잖아. 나는 근데 안 했어. 그래 어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. 미안해. 아니 안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맨날 얼굴로 하나 했나 몰라 해서 그래 저런 걸 나눠서 믿는 시기에 지금부터 이상하게 시작해서 그때부터 맨날 거슬렸는데. 아 오케이. 이제 그래서 거울 보기 싫다고 요즘에 맨날 그러고 나도 거울 보기 싫어진 거가 너 때문에 조금 똑같잖아요. 근데 어쨌든 아니야 너 때문에 좀 있긴 해. 아니야 너 때문에 좀 있긴 해. 나도 객관화 시켜준 것 뿐이고. 아니 근데 남자의 외형까지 뭐라고 해. 여자는 좀 다르긴 해. 아이들 이해하네. 왜냐 어리고 맞아. 얘는 이제 그 외형 가지고 그거에 한참 예민할 때고 사실 우린 또 그 정도는 아니고. 야 솔직히 너 관리 안 하잖아. 아 열심히 근데 나 물어볼 게 있어. 너가 이제 매매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. 아, 너만 혼자 자꾸 중재자들이 중재자로 빠지려고 하지 마. 내 한번 들어봐. 공대가리라고 맨날 재현이 해먹고 있어. 슈퍼주차 손가락이랑 다. 그건 단독 비하잖아, 단독 비하. 재현이 만들어. 단독 비하 괜찮지? 야, 우리 뚱뚱뚱뚱뚱뚱 아저씨. 아, 그 기다려봐. 알았어. 너가 이렇게 놀린 거에 대한 그 원인 중에 너가 당했던 거를 갚아주려는 것도 있었어? 그게 거의 다야.
그렇게 들어가면은 아니 저 반박하면 해야 돼요. 응박 반박. 그러니까 사실 뚱뚱한 건 살 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. 근데 맨날 머리 크게가지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. 아니 묻지 마요. 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건데요. 아니 해결이 안 되는 거야. 저랑 지혜프가 호흡치해주면 원래가 생각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머리 크게가지고 제가 이걸 경락으로 줄일 수도 없는 거라고요. 머리 크게 아무리 커도 경락으로 해도 해도 그래도 거기서 거기쁜 것 같다고요. 아 근데 그건 있긴 해. 아 이제 안 할게. 나도 좀 사과할게. 아 잠깐 일단 나 약속할게. 비교 비하는 하지 마세요. 비교 비하뿐만 아니고 외모에 대한 좀 비하는 안 하는 걸로 좋아. 상관없어요. 그거 이제 슈퍼챗 이런 건 내려놨잖아요. 그래 그 정도. 아, 비교 비하만 하지 마라.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현소재는 맨날 너네 빨리 안 못돼 그런 건 상관없어요. 근데 맨날 같이 보는 애를 저랑 계속 비교하고 같은 카메라에 아. 같은 앵글에 잡혀있는 애 비교하면 제가 아 오케이 알았어. 알았어.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비록 나는 옆에서 동조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미안하다. 진심으로 사과할게. 아 얘 이거 나 이거 진심 아니지. 아 죄명으로 따지면 얘가 살인이라 치면 난 미수 정도는. 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동조란 얘기 계속 동조밖에 안 들려. 진짜야. 아, 트라우마가 너도 있고. 나도 있어. 하여튼 나도 미안해.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는 그치. 남자고 우리가 몰랐어 다른 게. 몰랐지. 어리기도 하고 여자고 여성이고 또 가장 외모에 대해 그래. 아니 여자인 인플루언서잖아. 우리는 백가고 웃기고 하지만 맞아요. 얘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귀엽고 이런 이미지로 왔으니까 그런 이미지로 돈 벌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 밥줄이기도 한데 그런 걸로 해서 미안해. 그래도 진짜 귀엽고 예쁘긴 해. 보리가 요즘에 최고야. 그래 자신감 안 잃었으면 좋겠어. 또 하기 싫은 거 다 듣기 싫은 거 다 얘기해봐. 이제 내 차례일까? 아, 나도 상처받은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? 아이, 그냥 시간이 지나고 가야지. 아, 그 다음에? 이렇게. 근데 상처받아서 돌아갔고. 아니, 아, 드러나 보면 안 되잖아, 여기 서로. 알겠어요. 나는 엄마가 좀 많이 긁어. 아, 솔직하게 말하면서. 진짜야. 뭐가 솔직할게야. 야. 아니, 미용실 3시간 동안 머리를 말고 하는데. 아줌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빨 내가 밥도 못 먹으면서 민실했는데 민실하게 더 아줌마 같다고 해놓고 거울 보면서 아, 내가 진짜 아줌마 같은가? 생각을 할 거 아니야. 생각이 있으니까 어쩌겠어? 그래서 나 지금 머리 심을까? 거짓말하지 마. 진짜야. 너 내가 생각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야. 아니 근데 장난치는 줄 알았어. 지가 생각해도 이상하지. 지금 뭐 뭔데가 무슨 일이야. 잘생겨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죠. 아니 민지 씨가 컨텐츠 때문인 줄 알았어. 머리 펌하고 뭐야 지금? 뭐라고? 오케이. 이번에 한양대 조약 맺어. 단독 비하는 되지만 앞으로 비교 비하는 안 되는 걸로 어떻게 조약 맺을 거예요? 강화 조약? 그렇게 할게요. 맺을 거예요? 네. 자, 손 꼭 가세요, 좀. 자, 조약하세요. 아, 협정 맺었습니다. 협정 맺었습니다. 네. 끝. 재윤님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? 진짜로 모르고 들어오면 죽는다 했어, 알겠어. 나는 진짜 고링이 팬이었어. 근데요? 아, 요즘 같이 있었잖아. 나 빵빵해졌다 뭐라고 하면 안 보니까. 진짜 잔이다. 정신이 나가면 안 돼. 나 보링이 팬이야. 지만 착하시다고. 안녕 뽀짝이 친구들. 뽀짝이 무슨. 뽀링차라고요. 뽀짝이가 아니라. 뽀링차.